오늘은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김유진 변호사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유진 변호사는 왜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또 그녀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그녀의 책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상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든다.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이 많으니 해야 할 일에 지장을 주지 않고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갑자기 저녁에 약속이 생기거나 야근을 하느라 일정이 변동돼도 포기할 것들이 없다. 아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그날 할 수 있는 일과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달라진다. 평소 일과나 직장 생활에서 크게 바뀐 것은 없었지만 단순히 하루를 조금 빨리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게 달라졌다. 아침에 회사에 지각할까봐 불안해하며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출근을 준비하며 내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다. 새로운 계절이 오면 옷장에 옷을 정리하듯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으로 나를 돌아보고 불필요한 걱정을 정리했다. 그러자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아무리 잠을 자도 쌓이지 않던 에너지가 충전이 된 걸까? 이렇게 보니 내 삶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더 하기 위해 4시 30분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에게 새벽은 극한으로 치닫는 시간이 아니라 잠시 충전하는 휴식 시간이다. 즉, 새벽 기상은 그 자체로 열심히 사는 방법이라기보다 계속 열심히 살기 위한 수단이다. 너무 힘들고 지칠 때 고요한 새벽에 따뜻한 차를 마시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에너지가 채워진다. 불안하고 우울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른 아침 나만의 시간을 통해 안정감을 찾는다. 나는 새벽을 내가 주도하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 밖의 시간은 운명에 맡기는 시간이라 표현한다. 생각해보면 하루 중 순전히 내 의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예상치 못한 일에 주의력과 시간을 뺏기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나에게 4시 30분에 일어나면 잠이 부족할 텐데 건강은 괜찮은지 묻는다. 그때마다 배가 터질 것 같은데 밥 한 공기 더 먹으라는 말을 들은 기분이다.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내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 언제 자는지는 묻지 않는다. 하지만 새벽 기상의 핵심은 몇 시에 자느냐에 있다.